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세원 사마 오셨다. 하이하이. OMG. 안녕, 채하. 소리 껐나?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꾸라 언니에 이어서 제가 또 혼자 위버스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소리 나와요? 뻥치지 마요. 핑크, 맞아요. 오늘 핑크 입었어요. 핑크 입은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채원아, 뭐 하고 지내니? 오늘은 저 일본 영통팬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희. 지금 10시 27분이구나. 시간이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하루의 시간이. 나는 한 저녁 7시쯤 된줄 알았는데 벌써 10시네요. 말도 안 돼. 채원이다. 맞아요. 저예요. 밥은 잘 먹고 다녀?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라면을 먹어버렸지 뭐예요. 맛있더라고요. 30분 후에 잘 거라고? 나 지금 켰는데? 30분 후에 잘 거라고요? 헐, 채원아,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볼까? 공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보고 공부를 하는 거 어때요? 12시까지 해달라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12시까지 하고 싶지만, 저도 바쁜 여자라고요. 어때요? 모자 쓴게더 나아요? 모자 쓴게더 마음에 들어. 종강했다고? 축하해요. 고생했다. 퇴근 시간 1시간 남았대. 너무 좋겠다. 1시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여러분. 옆에 은색 가방? 은색 가방이고 내 가방. 내 가방인데? 짜잔. 귀엽지? 가방 소개해볼까? 가방이 있는 김에.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보컬 레슨 가사지고요. 뭘 연습하는지는 안 알려줄 거야. 그리고 이거 집게핀. 이거 나 요즘 맨날 하고 다녀요. 고양이처럼 생겼어. 이거 선물 받은 건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요즘 집게핀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먹던 젤리.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알아요? 피어나? 이거 진짜 저희 최애 젤리. 뱃사랑팀 최애 젤리.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그리고 물. 그리고 카드 지갑. 그리고 이거 헤어 미스트인데 그냥 향수로 써요. 그리고 핸드크림. 끝. 별거 없음.
많이 삐까뻔쩍하죠? 향수 무슨 향이에요? 향수? 무슨 향이더라? 이거예요. 그렇대요. 저 항상 근데 그 좋아하는 향 뭐냐고 물어볼 때 향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말하기 어려워요. 맹구 케이스? 맹구 케이스 이제 뺐어요. 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저도 좀 변덕이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폰 케이스. 태연아 긴 머리 생각 없어? 저 긴 머리? 아 근데 요즘 피어나가 긴 머리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진짜 매번 고민하거든요? 근데 단발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머리가 길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아니야 짧은 머리. 근데 진짜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단발파랑 장발파랑 너무 확실해. 긴 머리 하면 불편한가? 긴 머리 하면 근데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단발이든 긴 머리든 다 장단점이 있어서 사실. 근데 조금 단발이 편하긴 해요. 뒤에 벌레 없잖아요. 저 진짜 벌레 얘기하지 마요. 저 벌레 진짜 어제 좀 차분하게 가야지 오늘. 어제 숙소에서 벌레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제 방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벌레를 잘 못 잡아서 한 10분 넘게 화장실에 있었거든요, 벌레가. 화장실에서 발견해가지고 심지어 화장실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벌레가.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못 나갔어요, 제가. 벌레 때문에. 어떻게 아셨지? 제가 벌레를 어떻게 알았어요? 벌레 제가 만난 거? 아 지아가 말해줬어? 몰랐네.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10분 넘게 화장실에서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잡을지 막 생각하면서. 심지어 너무 늦은 새벽이었어. 늦은 새벽에 제가 씻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벌레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진짜 못 잡겠는 거예요. 벌레가 진짜 이거 실물 봐야 되는데 더듬이가 너무 길어. 진짜 더듬이가 그 벌레 친구 다리보다 길었어요. 근데 그 더듬이를 엄청 움직이면서 막 끼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10분 넘게 고민하다가 어떻게 잡았어요. 저 진짜 성장했어요. 혼자서 벌레를 잡다니 진짜 대단해. 벌레 어떻게 잡으시지 다들? 피어레스잖아. 무서워하면 안 돼. 그니까요. 무서워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불기든 아마 빌린. 세원아 밸런스 게임 하자. 좋아요. 저 밸런스 게임 좋아해요. 필통? 저 필통 없는데요. 필통 오늘 없어요. 꾸라 언니 어제 너무 예쁘던데. 이브스라이 바지롱. 오. 노래 부를 수 있어? 노래?
무슨 노래? 자기 대안 자기? 참네. 나 그거 다 알아요. 나는 안 자기. 저는 잠이 별로 없어서요. 안 자기요. 벌레 대 귀신? 나는 벌레인 것 같아요. 이번에 느꼈어요. 저 원래 벌레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 무서워서 제 스스로한테 너무 실망이고 너무 충격이었어. 내가 이렇게 10분 넘게 이 벌레를 못 잡는다고 생각해서 귀신보다 벌레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귀신은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으니까. 벌레가 된 피어나, 피어나가 된 벌레? 벌레가 된 피어나? 피어나가 된 벌레. No! 피어나가 벌레야 된다고요?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벌레가 피어나가 된다고? 벌레가 피어나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피어나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제 피어나가 벌레가 되면은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피어나가 벌레가 돼도 그 벌레는 그럼 피어난 거잖아. 몰래! 벌레랑 하이파이브. 벌레랑 하이파이브? 벌레가 만약에, 나 피아나야! 이러면은 하이파이브 해줄 거예요. 벌레로 변한, 잠시만요. 벌레로 변하는 채. 벌레를 키우는 은채? 아, 나 근데 은채가 벌레로 변하면 안 되지. 벌레를 은채가 키우면은 자기 혼자 키워야지. 절대 간섭 안 합니다. 원래 키울 거면 혼자 잘 키우세요. 하트. 바퀴벌레랑 말잘 듣는 말잘 듣는 1m 바퀴벌레 대 바퀴벌레 10마리. 아, 진짜 싫다. 진짜 싫은데 어떡하죠? 와, 말잘 듣는 바퀴벌레 1m. 아! 아, 나 소름 돋아. 벌레 너무 무섭나 봐, 나. 티인데, 체온이 티인데 고생하네. 라는데? 전 재밌는데요? 저 ISTP잖아요. 그 ISTP 이미지가 이상해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변질되고 있어, 지금. 안 되겠어. ISTP들 모여. 당장 모여. 나 F인데 서운해. 제가 뭘 했죠? 뭘 했죠? 죄송해요. 염색하고 싶은 색? 저 요즘
저 데뷔할 때부터 계속 흑발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색이나 염색하고 싶어요. 브라운으로 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그냥 이렇게 그냥 평상 일상생활 할 때는 또 브라운이 하고 싶은데, 뭔가 활동하거나 무대할 때는 흑발이 좋은 것 같아. 금발이요? 금발은 제가 금발을 하면은 머리가 다 끊길 것 같아가지고 용기가 안 나요. 저 이끌 에너지 빨간색도 해보고 싶다. 빨간색 좋다. 좋은지? 빨간색도 해보고 싶고, 오렌지도 해보고 싶고, 브라운도 해보고 싶어요. 파랑색 잘 어울릴까? 오렌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무지개? 지금 자기들 머리 아니라고 지금. 에? 무지개 어떡할 거야? 진짜 해버린다. 신호등색 하자. 연두색? 최애 아이 챌린지 해주세요. 저 최애 아이 보고 있는데. 근데 아직 2화. 2화에서 멈춰 있긴 한데, 재밌더라고요. 뭐였지? 챌린지가? 기억이 안 나. 뭐 이런 거. 기쿠쿠노 아이돌 이런 거였던 거 같은데. 짜잔. 근데 저 머리 많이 길지 않았어요? 머리 많이 길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길었죠? 지금 제가 벌레 무서워한다고 지금 벌레로 드립을 많이 치시네요. 뒤에 막 벌레 기어다닌다고. 시험 화이팅! 양갈래 보고 싶어요? 제 양갈래가 가능한 머리예요. 이제 가능한 머리예요. 최근에 양갈래를 했거든요.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짜잔. 보여요, 근데? 뭔가 어두워서 이렇게 해야 보일 것 초딩 같아요? 동안이라는 뜻이죠? 아, 맞다. 저희 이브 푸시케 그리고 이렇게 블랭크 해서 음원이 오늘 나온대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저희 다 찾아볼 거예요. 뭔지 알아요? 저희 비비님이 처음으로 해주셨잖아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방금 봤어요. 봤죠? 그게 그거구나. 맞아요. 충성송? 저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저 승헌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제가 연예인이 아닐 때부터 유명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친구들이랑 막 보면서 엄청 깔깔깔깔 웃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연예인 되고 나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에 너무 힐링이었어요. 충성 이러면 알겠다, 그치? 진짜 너무 많이 챙겨봤었는데 전역하기만을 기다렸다고요, 저희 다 같이. 아, 이 은갈치라니. 내 가방인데 내 소중한 가방을 은갈치라고 부르다니. 이거 이뻐요. 이쁘죠? 가방. 투스잼? 투스잼이 그이 치아에 하는 거 맞나? 맞아요? 투스잼? 투스잼 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맞아, 영지가 했던 거. 그리고 무슨 예나 언니도 했던데, 투스잼. 한거 느낌도 안 난데, 진짜요? 느낌도 안 난다고? 너무 신기하다. 그 웃을 때마다 반짝대는 거야? 위, 일대 여기. 이브프시케 챌린지? 제가 이브프시케 춤 알려드릴게요.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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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심장이 뛰네. 이거를 두두둥? 붐붐붐. 두두둥? 붐붐붐. 붐붐나우. 붐, 붐. 네, 심장 똑같이 이번에는 팔 올려서 붐붐붐 릴라이 붐붐붐. Oh, I wish for what's forbidden. 자러 간다고? 왜 저, 저 자러 가요? 저 미국스 라이브 하고 있는데 서운해. 티도 서운해해요. 잘 자요. 아니요, 주무세요. 네, 안 잡겠습니다. 주무세요. 얼른. 푹 자야지. 밤낮 바뀌었다고요? 안 돼. 근데 막 팬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학교에서 무대를 했는데 뭐다다 아시잖아요, 그죠? 방송 안 됐지만 그다막 맹구 폰케이스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유행시킨 건가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맹구
막 제품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폰케이스뿐만 아니라 그 맹구 콧물 돌아가는 시계가 있던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맹구 콧물 시계. 맹구 홍보대사. 맹구 콧물시계가 너무 탐나가지고 구매를 해서 맹구를 좋아하는 또 다른 친구에게 제가 선물을 했어요. 돌아온 거라니. 맹구템 소개. 짱구는 무슨 케이스냐고? 그거는 묻지 마세요. 안녕? 이제 들어오시는 건가? 근데 왜 폰케이스 바꿨어? 바꾸고 싶었어요! 바꾸고 싶었다고요! 너무 오래 해서. 위버스 DM 언제 하냐고? 위버스 DM? 그게 뭐지? 그런 게 있었나? 몰랐어요. 권혁민 공부해. 아, 제가 아까 이프프 블링크 그 음원 발매가 아니고 음원 영상이 공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헤노노. 그리고 오늘 또 비비님 하셨고, 오늘 카모 님이 해주신 이브프시케 보셨나요, 여러분? 그게 다 참여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시는 피어나 분들도 막 멋있게 랩하거나 노래해 주셔서 참여해 주세요. 재밌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나는 채원이가 공부하라 그러면 할 거야. 공부하세요. 화이팅! 르세라핌 피규어 만들고 있다고요? 너무 신기하다. 귀엽겠다. 저 나쁜 엄마 다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끝까지 너무. 끝까지 오열하면서 봤어요. 플라잉 키스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플라잉 키스? 그게 뭐죠? 플라잉? 이런 거? 그건 비둘기고. 비둘기라니요. 비둘기인가?
이렇게 또 혼자 위버스 라이브 하는 것도 참 다르네요. 혼자서 라이브를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재밌네요. 많이 찾아올게요, 여러분. BGM을 깔아보자. BGM? 난 이렇게 잔잔한 것도 좋은데. 소리 질러도 괜찮을까요? 소리 지르세요. 지르고 싶으면 질러야지. 교정해봤어요? 교정 안 해봤어요. 가지마. 예이. 오늘 일본 팬싸 했는데 이거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쁘지? 일본어로 대화해? 네, 일본어로 하죠. 캡처 타임 갈까요? 오케이. 캡처 타임? 무슨 포즈 하지? 어때요, 이거? 이거 많이 좋아하시던데? 못 찍었다고? 다시. 잘 자요, 여러분. 되게 일찍 주무신다. 아닌가? 제가 좀 늦게 자는 편인가 봐요. 늦게 자는군. 몇 시에 자는데요? 보통 스케줄이 밤에 끝나니까 보통 3, 4시에 자는 것 같은데? 딱 1분 뒤에 종료해야겠다. 이제 잘 시간이니까. 난 아직 잘 시간이 아니지만 피어나가 잘 시간이니까 가지마. 가지마. 가지 말래. 좋아 좋아. 더해. 더. 가지마. 누가 잔데? 더해. 더 붙잡아.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아유, 그래도 잠은 자야죠. 일찍 자야 내일 하루가 아주 기분 좋은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 가지마. 잘 자요. 여러분도 잘 시간이긴 한데 제가 뒤에 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자주 찾아올게요. 위버스 라이브. 재밌네.
이렇게 심심할 때 피아노랑 이렇게 조잘조잘. 빠빠잉. 잘 자요. 마이. 잘 가요. 자주 켜주세요, 꼭. 그럼요. 자주 켜줄게요. 바이바이.